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임희령입니다. 오늘은 수존나 클라크의 페스의 집을 소개합니다.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에는 페스라는 아주 오래된 도시가 있습니다. 8세기에 건설된 이래 남서아프리카의 상인들이 오가며 머물던 상업과 종교와 교육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9천 개가 넘는 골목들로 이루어진 메디나가 있지요. 현재 14,000 채의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호주와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 부부 샌디와 수전나는 모로코를 한번 여행한 뒤에 이 도시 매력에 빠져 메디나의 전통 가옥을 사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지요. 1000년도 더 전에 물길을 따라난 골목길에 전통 가옥을 찾았다 해도 제대로 주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긴 세월 그때그때 증개축을 한 바람에 이웃집과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집주인에게 아주 커다란 현금 뭉치를 건네고 이들은 2m에 달하는 두루마리 계약서에 최종 도장을 찍습니다. 페스의 전통 가옥은 아름답기로 유명하지요. 집안을 가득 채운 모자이크 타일과 나무 기둥, 창틀과 문들의 조각은 섬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전통 가옥을 사들인 부부는 가급적 옛 모습 그대로 살려내기로 다짐하는데요. 진짜 난관은 이제부터입니다. 어렵게 구한 장인은 오기로 한 날에 오지 않고 기다리다 못해 연락하면 날마다 먼 친척이 세상을 떠나 가지 못하겠다는 대답뿐. 한 사람과 계약하면 두어 사람이 따라와 함께 일하겠다고 떼를 쓰고 오래된 벽에는 눈먼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고 관공서에서는 매번 트집을 잡고 대체 이게 무슨 사소고생이란 말인가 싶기도 하지만 결국 이들 부부는 14세기 생활 방식을 그대로 지니고 살아가는 현지인들과 진한 애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집과 사람들의 모습을 만나보시죠. 오늘의 책 수전나 클라크의 패스의 집입니다.